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엔 듀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215번. 널로라 3루타를 가보고 싶답니다. 널로라게 간답니다. 널로라게 가고 싶대. 현재 수공은 한 60만 나오네.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. 이렇게 하고. 널로랑 카루타 기준이 얼마나 되죠? 아, 저 세린테스는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. 널로랑 카루타의 기준 아시는 분? 아니면 필요 수치라든지. 널로랑 카루타의 기준 뭡니까? 대강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? 널로락 해야 된대. 그냥 그 느낌이 어느 느낌입니까? 아, 전번 나와도 괜찮아요? 뭐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. 괜찮아. 주력기 한줄됨으로 되지 않나. 난해하다. 그러면 보방무가 어느 느낌이에요? 아니 템이 다 문제가 있어. 그냥 나는 그냥 얘기해줄게. 나도 널널한 것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자. 안되겠다. 그냥 내 개인적인 소감으로 합시다. 그런 거 잘 모르겠어. 템이 문제가 많아요. 이거 다 문제가 많아, 템이. 잘 봐. 이거는 뭐, 그, 반지류하고 이런 거 크게 안 들어간다고 그러려니 치겠는데. 이런 건 어떻게 하냐. 와, 그냥 나 결론만 얘기하면은, 템 뒤덮여야 돼요.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템을 뒤덮어야 돼. 코어 강화도 안돼 있겠죠, 당연히. 겉봐, 하나도 안돼 있잖아. 이거는 그냥 돈 모아서 갈아 엎어야 돼.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. 작도 다, 춥? 야, 이거 사는데도 돈 많이 들었겠다. 갈아 엎어야지, 뭘 어떻게. 템부터 뭐 추업 15짜리 쓸 수도 없고. 그러려니 쓴다고 쳐도. 이거는 9%짜리 추업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. 아이고, 자꾸 나오는 거야. 갈아엎자.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최소컷 이런 거 하는 거보다는 나 그냥 템 자체를 다 갈아엎었을 것 같은데. 이거 봐봐. 44짜리에 9%만 띄워져 있고. 미친 듯이 9% 띄웠구만. 와. 이 정도야 그냥 그러려니 쓰겠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 너무 낮고. 내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? 애잔 발라갖고 자기가 만든 건 같아. 사가지고 메알못이지. 딱 봐도 메알못인데 그냥 구퍼 맞추 그냥 대강 다 맞춰놨어.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. 이제 대강 해가지고 대강 사가지고 막 했구나. 추업 0짜리에 9%가 말이 되냐. 이건 업그레이드 하나고 안 해가지고 미치겠다. 6% 반지만 껴놨어. 뭐 3루터를 자꾸 간다고 그래. 템부터 좀 수정해야겠구만. 딱 봐도 하나도 모르네. 다시 새로 시작하자. 새로 시작해야 돼. 와, 남는 템이 없다. 템이 없어. 이걸 어떻게 했냐? 새로 갈아엎자.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, 이거. 와, 이게 말이 되냐? 코스모스 링에 6%인데 아무것도 없는 게. 진짜. 내가 이거는 뭐
메알모 씨랑 뭐 알아가면서 템 세팅을 하든지 인터넷 찾아보고 해야지. 뭐 야 이거는 뭐 내가 해줄 수가 없다. 템을 갈아엎어야겠어. 야 뭐 3루타 컷을 하냐 지금. 메이플 알고 나서 좀 하자. 보스는 그래도 기본은 알아야 될 거 아니. 이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. 그지? 템 세팅 새로 해야 될 거 같아. 그냥 대강 해가지고 대강 하면 안 되지. 지금 예약 손님이 많아가지고 토드 안 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이런 거 사가지고 구퍼 자기가 띄웠고 그냥 예전 발라갖고 구퍼 띄운 느낌인 것 같아 거의. 이런 거는 뭐 대강 만들어져 있는 거 산 것 같고 어제 약간 그런 느낌이야. 하이퍼 초사이언이요? 5차 때. 이분께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새로 갈아엎는 게 맞는 것 같아. 뭐 들고 갈 것도 있겠지. 근데 작은 어떻게 하냐? 손재주도 없고 그거 정말 힘들 텐데 그지? 이거 솔직히 말해서 추업 좋아. 몇 억씩 하지? 한 5억 이상은 최소 먹을 것 같은데. 5억 이상 정도 받겠지? 나는 갈아엎었을 것 같아. 그냥 남들 다 오카 이렇게 3엡솔 하니까는 나도 오카 3엡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간 것 같은데.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장갑밖에 들고 갈 거 없어. 15, 20. 그냥 자기 돈에 맞춰서 하겠는데 그런 나였으면 안 들어갈 것 같을 거. 야 15짜리 추업이 말이 되냐? 링에 이렇게 하고 이건 안 되지. 링이야 그렇다 쳐도 이건 갈아엎어야 돼. 어쩔 수 없다. 그지? 이런 거 그냥 쓰더라도 갈아엎어야지. 반지는 뭐 그렇다 치고요. 귀걸이도 뭐 그렇다 치면은 견장도 뭐 그렇다 치고 난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. 그러려니? 아 이건 너무 낮은 것 같은데. 아 그래도 그렇다고 그러려니. 이 정도 갈아엎어야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닌데 갈아엎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야 얼마 줬어? 얼마로 맞췄어 이거? 야 젠팩업 하나도 안 했는데 젠팩업은 팔고 있어. 열심히 1키해서 돈 모았나 보네. 야 잘했다. 돈 모아서 해야겠어 이거. 야 잼소통 캔 건 다 팔고. 야 무공도 열심히 하네. 아 좋다. 보기 좋아. 아니지 갖고 있는 거 팔아도 돈 꽤 나올 텐데.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템을 다시 맞췄으면 좋겠어요. 템에 문제가 좀 많아. 다 팔고 그러면은 가위값 들고. 아 근데 좀 애매해요 솔직히 말해서. 돈이 애매한데 F를 깔 돈은 아닌 것 같아. 너무 무리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. 에디도 없고 너무 무리해서 들어간 것 같아. 템에 비해 앱솔 깔 건덕지가 아니야. 그냥 가성비로 가다가 나중에 바꾸는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. 너무 무리해서 갔다. 가입값 나오죠. 앱솔 같은 경우 한 1억 몇천 하니까는 가입가 한 1억 정도 준다고 치면은 그냥 터진 사람들이 이런 거 사가지. 그렇게 하죠. 새로 템을 다시 맞추는 걸로. 템 세팅을 해줄 사람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.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. 근데 이것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아론도 226짜리 있잖아. 2였나? 아 앞에 2천 뭐였냐? 아 Q였구나. 근데 아란도 이거 있는데 아란은 어떻게 맞췄어?
아란도 웹소리네? 야, 아란은 그래도 에디하고 다 달아놨는데 왜 드블은 저렇게 해놨어? 이건 없는 거고. 방공공 해놨고. 피방목이지. 얘네는 벤저스링 다 해놓고서는 왜 디블은 저렇게 해놨어? 다 에디 달아놨네. 초업이 문제고, 초업이 문제고. 초업 출시 위처리. 다른 건 잘 해놓고 왜 디블만 저렇게 해놨대? 이런 식으로라도 하면 되지, 와. 허허, 알 수 없고. 에디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, 만약에 앱솔 같은 거 에디 하나도 없으면은 사는 사람이 없어요. 거의 그런 느낌이야. 뭐, 기본 탑재지, 맞지? 기본적으로 에픽 에디 공식이라든지 에픽으로라도 만들어 놓던가. 그렇게 해놓는 게 미래 지향적으로 좋긴 하지. 그런 느낌? 그래도 공식은 달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예, 그리고 에픽으로 내가 하라는 이유는 조금 돈 투자하더라 에픽으로 하면은 나중에 큐브라도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갈 수 있지 않을까. 뭐 그런 느낌으로 레어보다는 에픽을 좀 선호하긴 해요 저는. 아 감사합니다. 템 세팅을 다시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잉. 고맙습니다. 3루타가 문제가 아니라 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. 감사합니다.